고객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다가와서 제일 잘한다 라고 회의자료를 만드는 일이 가장 성장의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는 그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네, 안녕하세요. CJ제일제당 푸드세일즈 직무를 맡은 서울 SU 경기북 리테일 1팀 송성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일산 파주 지역의 오프라인 경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J제일제당 식품영업전략팀에서 근무하는 전상준입니다. 올해 푸드세일즈 9년 차입니다. 저는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제품을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와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현장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고객의 빠른 피드백과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성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메리트를 느껴서 푸드세일즈 직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좀 회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접점의 영업부터 경험해야지 더 높은 곳으로 임원도 달고 대표이사도 달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푸드세일즈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푸드세일즈에 지원하기 위해서 좀 영업력을 스스로 좀 키우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다른 산업군일지라도 영업부에서 인턴을 했다든지 혹은 8번의 판매나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고객들을 마주하면서 그들에게 제품의 차별성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제품들을 더 많이 경험을 해보고 경쟁사와 어떤 차별점을 가지는지 다양한 시각으로 제품을 바라보고 경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영업의 반경이 좀 더 넓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판촉과 판매에만 조금 더 국한된 역할이었다면 입사 후에는 효율적으로 판촉과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있는 다양한 과정들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모션 기획이라든지 혹은 제품의 히스토리 관리를 통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보다 현장에 좀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업이라는 게 다른 직무들에 비해서 말을 잘 해야 하고 사람을 잘 상대해야 하는 그런 좀 지지장벽이 낮은 업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업무를 하면 할수록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영업이라는 게 영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획, 마케팅, SCM, 뭐 생산, 구매 전부 다 영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업이 그 어떤 직무보다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경로의 담당자들을 만나서 제품을 좀 더 고객들에게 쉽게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좋은 매대를 잡는다든지 혹은 제가 직접적으로 프로모션을 기획을 해서 점 자체 모음전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든지 그런 식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 부문 전체의 전략을 수립을 하고 지표들을 관리하고 또 영업 지원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수립을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유관 부서와도 많이 회의를 하고 해야 돼서 회의 자료 를 만드는 일이 가장 되게 중추적인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일제당의 제품이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포 키맨들과의 상담 능력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점포 키맨과의 특성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키맨별로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점포에 있는 저희 현장 MD님들과의 상호작용 또한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분석 역량입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 그리고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데 그 데이터라는 게 누가 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트렌드 계층 역량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트렌드는 어떤지, 제품의 트렌드는 어떤지, 요새 식품의 트렌드는 어떤지 다양한 트렌드에 있어서 되게 민첩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그 트렌드를 바로바로 즉각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대를 한번 쭉 보게 되고 아 어디가 주동선일까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매대나 좋은 모음전이 있으면 아 이런 테마로도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구나 고객들에게 이렇게 제품을 어필할 수 있구나 하고 조금 배워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 막 장 보러 가거나 이러면은 자꾸 사진을 찍게 되더라고요. 네, 막 잘 되어 있는 매대나 잘 못 되어 있는 매대를 보게 되면 자꾸 사진을 찍고 여기 영업선이 누군지 찾아보고 자꾸 그러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막 연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찾아만 봐요. 네, 기억해놨다가 누가 그때 잘못하면은 아, 매장도 대판이었는데 이러고 막 국내 1위의
종합식품 기업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의 피드백이 저는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제품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제품을 좀 더 개선시켜야 되는지 그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이제 어떤 신선한 아이디어로 제품을 알릴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리고 그걸 받쳐주는 역량이 있다면 성장의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성장을 꿈꾸더라도 그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이 역량 개발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하고 지금 뭐 퇴근도 좀 많이 늦어질 때가 있고 일도 정말 힘들 때가 있고 그런 게 가장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키맨에게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정말 제가 원하는 위치에 제가 생각하는 제품을 거기에 넣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고객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다가와서 결국 매출 신장으로 이루어졌을 때 저는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상담이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키맨과 저의 공통된 목표는 매출 증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원하는 이익의 방향과 키맨이 원하는 이익의 방향을 최대한 절충시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순간이 힘들고 보람찼던 것 같아요. 바이어를 설득시키는 작업 자체는 항상 제가 많은 거를 준비하고 막상 이 사람과 부딪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도 많이 생기고 이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른 경우도 많아서 항상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매 순간순간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자 했던 업무들을 달성을 했을 때는 항상 매 순간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모든 경로에서 아, 저 친구는 정말 저 경로 제일 잘한다 라고 말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영업 담당이 되고 싶습니다. 푸드세일즈 매니저가 돼서 후배들이랑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노하우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회사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성장을 하고 뭐 리더십도 길러서 임원도 달아보고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업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면 내가 잘 될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일단 자신감 갖고 지르시길 바랍니다. 영업은 되게 중요한 직무이고 정말 많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직무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꿈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어요.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모든 푸드세일즈 지원자분들 화이팅! 안녕!